스비리 96점? 다 맞아 보시지 그랬어요. 아, 네. 제가 첫한번한 거예요. 이거 맞나? 이거 맞아요. 오케이, 맞네. 그래서 Koreans. Koreans, Korean people. Koreans. Koreans. Koreans 또는 Korean people. 한번 길어봤자 Day. day죠. 뭐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하고 그들은 day인데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day 한번 길어봐도 day 될 때도 있고요. 근데 그들의라는 소유의 표현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there 그들을 목적어가 되고 싶으면 얘를 보고 이제 주격이라 하고 주격은 이거 만들 때 쓰는 형태란 말이에요. 내가 하세요. 얘는 뒤에 어떤 물건을 집어넣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their house 얘는 누가다 뒤에 오는 녀석 됐습니까? 목적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or do you like ice cream or chocolate?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call Call. Call. pencil Pencil. Pencil. 뭐 그렇게 긴거안 나온 것 같은데? Mike. Mike. 예? 무슨 Mike. 말이세요? 엔터테이너 뭐 이런 거요? 예. 엔터하고 테이너 붙여놓으면 되지 컴퓨터 않나요? 프로그램 뭘? 컴퓨터 프로그래머 뭐 컴퓨터 쓰면 되고 컴 쓰고 퓨 쓰고 토 쓰면 되고 뭐 프로그래머 그렇긴 한데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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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소리가 future면 이건 뭐죠? Picture죠. Picture, future. 됐습니까? 대열 There. 대열 아까 얘기했던 소유의 표현. There. There. 아이가 소리가 나요? 예? 아이 소리 나는 거 맞죠? 오케이. 뭐 여기까지 더 소리가 뭐 얘가 소리는 there or there do 혀를 살짝 물고 the 소리 내고 있고요. 얘가 에 소리. 얘가 IR이 늘 하듯이 or 입니다. IR은 뒤에 붙어 있으면 They or 소리 납니다. 그래서 얘는 are the bird. computer programmer.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거 컴 쓰면 되고 Come 얘는 Q P, U P U 얘는 T Ear 다음에 프로그램 쓰면 되는 거고 뭘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에미얼 컴퓨터 프로그래머 아 번거롭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렇죠 모든 게다 귀찮죠 번거롭 in In Korea Korea. in Korea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 민 mean mean은 하다시로 쓰일 때랑 어떤 시로 쓰일 때랑 뜻이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It means he is very sorry. 네, he's very sorry. It means he is very sorry.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갑자기 나한테 생전 안 하던 그런 짓안 하던 애가 갑자기 초콜릿을 사줬어. 그런 행동의 의미가 사과의 의미란 미안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okay, the chocolate means he's very sorry. 그 초콜릿은 그가 매우 미안해한다라. 는 것을 의미한다. 예.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he
못된 그는 못된 행동을 했었다. 짓궂었다. He was mean. 오케이. 그래서 사과의 의미로 초콜릿 사줬나 봐요. 우와.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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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하다. He. 는 아닐 텐데요. 예, 음을 수도 있다잖아요. 네. 아, 뭐였지? 얘는 뭐의 과거형입니까? 푸드는 뭐의 과거형이에요? 뭐였죠? 아, 캔년. 캔, 푸드. 무슨 시예요? 양념시요. 그럼 푸드 무슨 시겠어? 양념시요. 뒤에 하다시가 와줘야 되겠네요. 얘가 어디 하다시가 될 수는 없겠죠. 하다시를 도와줄 뿐입니다. 조동사입니다. 엔터 에에에 이게 엔터테이너예요? 아니요. 비즈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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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네스맨 아니고요. 네. 비즈.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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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second. Second. 세 번째는 저는 세 번째 오케이 따라요. 네? 그냥 three 하면 된 거 아니에요? 아, 세 번째 그러면 이것도 그냥 one 하지 왜 first가 따로 있어? 아. 이것도 그냥 two 하지 second가 왜 따로 있어? 죄송해요, 까먹었네요. One, two, three가 있으면 일, 이, 삼이 있으면 세 번째도 있겠네. 예. 세 번째 뭐예요? 까먹었네요. 아이고. 아. 세 third. 번째. Third. 자, 개수를 나타내는 단어들과 순서를 나타내는 말들 중학교 6학년이면 알고 있어야 할 단어입니다. 너무 먼 옛날 이야기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채민이가 그랬잖아. 난 단어를 어쩌고 저쩌고. 예? 제가요? 다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이 친구야. 예?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거 보통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이거를 다 알고 중학교 올라간다고. 이거 제가 1학기 때 배운 건데 1학기 때 거를 이렇게 기억해요. 그래요? 1학기 때 배운 거면 기억 못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해야 좋으니까 맞아요. 뭐 기억 못할 수도 있죠. 다시 해서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아. 중학교 올라갔을 때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는데 네가 학습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시간이라는 자원 속에서 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을 익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요일을 나타내는 말들을 월 이름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죠? 월 이름이요? 네. 1월, 2월, 3월, 4월. 아, 나. 있잖아. January, February. 그렇죠? March, 예. April, May, 예. June, July, August. 예. 다 알고 있죠? 아, 아마도요. Have a party. Have a party. Have a party. 기본적으로 하다시가 들어있는 표현의 덩어리입니다. 네. 네. 파티를 했었다는 거죠. 파티를 했었다는 had. Had a party겠죠. 여기 두 들어있는 거고 뒤에 들어가면 모습이 이렇게 바뀌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ir first birthday.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그러면 그냥 their first birthday만 가지고는 안 될 텐데요. Who? Their first birthday는 안만기로 그들의 생일이니까 안만기로봤자 이시고요. 예. 얘는 네가 얘기했듯이 방금 전에 이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무엇? 언제? 그러면 그냥 their first birthday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on 앞제비시 전치사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뭐라고요? on their first birthday. on their first birthday. Oh. on their first birthday. 그러니까 네. 앞제비시 전치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계속 가르쳐 드렸고요. 예. 네. enter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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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수라든지 연기자들이라든지 예능하는 사람들, 개그맨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부자.
뭐라고 부른다? 엔터테이너. 걔들이 다 부자는 아니지. 그게 어떻게 걔들이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돈 잘 벌잖아요. 우리가 TV에서나 보는 사람들 말고도 엔터테이너들은 많이 있습니다. 베이비즈. Mouse. 어? Baby. Baby. Teacher. Teacher. Pick up. 뭐라고요? Pick up. Pick up. 그럼 내려놓다는 거 있더라. Put down. Put down. 아, 아. 생일은? Birthday. Pick up, put down. Birth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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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birth는 뭔가 birth. Birthday. Birth. Birth. Birth는 뭘까? 탄생이래요. 됐습니까? 네. 원 띵. 원 띵. 오케이, 단어 시험은 쳤나요? 아니요. 손가락 빨리 치고 제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